그럼 뭐가 생기냐? 아이들도 이렇게 선생님 모자 쓰고 이러시는 얘기 아니에요. 참여하고 소통하면 애들은 재밌어 하더라고요. 왜냐? 애들이 그림 사전 저거 만든 걸 복사해서 애들에게 단어를 주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꾸러기 돌대가리 바보 천치가 어느 날 갑자기 만화 천재가 돼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스타가 되어 있어요. 그게 바로 참여 소통입니다. 윤성관 쌤, 이게 가까운데, 이 예. 참여 소통 예. 석사 논문 쓰신 분이 이분인데, 이 학교 선생님하고 관련이 있어요. 누구냐? 개인정보를. 여기 참여 소통 수업을 해가지고, 자세하게. 그리고, 애들을